자유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다섯 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.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의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 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는 정치 공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. 한국당은 임의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?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입니다. 한국당은 민생 외면,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.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.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.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. 국회로 복귀해서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. 하루속히 4월 국회를 열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민생 입법과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